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비관하거나 그런 의미를 생각하진 않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연애든 결혼이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 서로가 좋아서 만나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이제 남자들이 불쌍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 화자는 오히려 20대 남성이라고 봤을 때 결혼하지 못할 상황, 그리고 신포도 어차피 다 저런 사람들 뿐이야,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선택한 결혼한 니놈들도 바보들지 하하하하 웃지만 뒤에선 쓴 웃음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을 통해서 남성에게 여전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어떤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